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성명서를 내거나 또 어떤 주장을 펼치면 그것이 올바른 주장인지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지 등을 본능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거짓 주장이나 어거지 주장을 펼치면 여기저기 숭글숭글 구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정의감이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잊혀질 수 있는데 굳이 또 조동연 전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문제를 조동영 교수의 대리인이자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의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가 굳이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는가? 저는 너무나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사그라들고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불을 붙여서 다시 살리는 것일까? 이제는 이미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낱낱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입장문 중에서 가장 쟁점 사항은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조동윤 교수는 2010년 8월 무렵에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또 한 부분은 조동영 교수는 위 성폭력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건 그런 상태에서 1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상식선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만일 조동영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신상은 밝혀져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그런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봐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이번에 양태정 변호사가 조동영 교수를 대신해서 작성한 입장문에 들어있습니다. 조국학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12월 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동영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동영은 사퇴했다. 그가 국민에게 청했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몰림을 맞고 내쳐졌다. 국민이 그를 내친 것은 거짓말 때문일까? 그의 거짓말은 이미 사적 영역에선 대가를 치렀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도 물었다. 그것으로 남편을 속인 죄를 모두 탕감했다고 생각했다면 어리석다. 그가 국민에게 내쳐진 것은 급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부장제에 도전한 때문이다.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것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조동연 씨였다는 거죠. 조동연 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아니죠. 본인이 이혼을 청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여전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2010년 8월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1년에 출산을 했고 2012년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2013년 9월 무렵에 남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직접 친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까지 조동영 교수가 철저하게 남편과 시가족들을 모두 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시가척을 거짓말을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원치 않는 우발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은 가해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편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남편에게 끝까지 숨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쏟아진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가세연을 금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용석의 혼외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강용석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거짓말은 어제오늘이라 아니지만 이번 양태정 변호사의 조동연 교수 입장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냉소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개의치 않겠지만 1,300여 명이 투표한 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병호TV가 실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당 양태정 변호사 조동영 입장문 발표 자의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산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입장문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 측 변호사 입장문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0명이 투표를 해서 입장문에 믿음이 간다. 강압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단 3%밖에 안 됩니다. 입장문 믿을 수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이면 남편을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무려 95%입니다. 잘 모르겠다 1%.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태정 변호사의 입장문이 말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은 반대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려면 좀 자세한 시나리오를 짜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짜면 모두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분의 입장문을 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확대가 되니까 이제 뭐 입장문을 발표해서 좀 사건을 진화시켜야 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측 고위 인사들의 책임을 좀 면책해주는 그런 선에서 아마 입장문을 작성해서 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장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는 측하고 사실과 진실을 덮으려는 측 사이에는 이제 중도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확실히 밝히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서 입을 다물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진실이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금세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덮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냐 이야기죠. 이런 사건을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회에 이목이 집중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그냥 침묵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시간과 함께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냥 덮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장문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해자냐 이야기. 그게 사실이냐 이야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